분명 처음에 회색 티였는데 점점 얼룩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끝났어요. 지금 양말을 재입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 흰 색깔 양말을 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입고를 왜 망설였냐면 양말은 최소 발주 수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원래는 최소 발주 수량이 300개였는데 300개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200개로 해서 조금 단가를 올려서 200개를 받았는데 와 너무 많네. 너무 많아서 이거 빨리 좀 판매를 해야 되는데 혹시 제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제 스마트 스토어 그 영상 더보기란에 스마트 스토어 가면 양말을 그 저렴하게 좋은 양말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좀 사주십시오. 제 또 와이프가 이거 보면 또 뭐라 할 거거든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제 이거 정리하고 정리가 남았는데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시 반쯤 됐거든요. 다리가 몹시 아픕니다. 다리가 몹시 아픈 이유가 제가 원래 보통 이제 헥스쿼트를 3에서 5세트를 해요. 3에서 5세트는 뭐냐? 사실 그날 운동이 잘 되면 3세트에 끝내고 그날 운동이 조금 안 되면 5세트까지 이어가요. 그러니까 2세트 정도를 무게를 낮춰서 횟수를 많이 치는 세트를 가져가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쿼트를 하는데 스쿼트도 5세트만 해야 돼요. 스쿼트는 항상 5세트를 하거든요. 근데 스쿼트도 오늘은 6세트를 했어요.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도 5세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체 전면이 꽉 뭉친 거 있죠. 아 그래서 뭔가 아프진 않은데 내일 되면 아플 그 통증 알죠? 딱 아프기 직전에 그 뭔가 뭉칠 듯한 뭔가 막 묵직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 느낌을 가지고 이제 데드리프트를 해야 한다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5kg씩 중량을 올리고 있는데 아 2.5kg씩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시 반이니까 커피 먹고 6시쯤에 밥을 한 번 더 먹을 거거든요. 먹고 슬 출발해야 됩니다. 들어갈 거고요. 10개 일단 1세트를 해야 돼. 그래야 한다. 나도 감이 잡혀. 오늘 컨디션이 어떨지. 분명 처음에 회색 티였는데 점점 얼룩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 사실 약간 여러분 노린 겁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막셋 가겠습니다. 막셋. 아, 할 수 있다. 막셋. 마지막 90개 했고 10개만 더 하면 100개입니다. 딱 10개 더 하고 소통 조금 하겠습니다. 하! 화이팅! 끝났어요. 아, 진짜 끝났다. 씨.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확하게 6세트에서 도망갔을 겁니다. 6세트 때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랑 재밌게 놀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13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 이제 125kg 데드리프트 100개 끝났고요. 오늘은 라이브가 굉장히 예상대로 힘들었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하체 운동하고 바로 이걸 하면 안 돼요. 진짜 약간의 휴식 기간이 필요한데 아무튼 어쨌든 잘 끝냈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다 끝마쳤고 카메라만 넣고 집에 갑니다. 아 우선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또 이제 밥을 먹고 내일 또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데드리프트 125, 100개를 하고 나면 뭐 다음날 아무것도 못할 거다, 신경계가 다 틀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할 거다 라고 하는데 다음날에 제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실제 저의 그 리얼 브이로그를 한번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고 일어났는데 일단 살이 한 1kg 빠졌고요. 그리고 다리가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를 또 비치구만. 아침 햇살이 좋아 좋아. 날씨도 이제 좀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늘하네요. 자 우선 체중 감소가 한 1kg 정도 일어난 거는 뭐 어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있겠고 운동이 빡센 것도 있었겠고 추석 때 제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1kg가 빠졌고요. 그리고 다리가 아작이 났습니다. 아 다리가 다 아파요. 앞뒤 엉덩이까지 싹 다 아파서 어제 운동을 굉장히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아침을 일어난 헬창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택배를 싸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 택배를 싸는데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면 지금 아침에 들어온 주문이 48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이제 택배를 포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배를 포장할 거고 택배 포장하고 아침 먹고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할 겁니다. 아침 식사가 좀 늦었네요. 택배 싼다고 오래 걸려가지고 택배 원래 보통 진짜 많이 걸리면 20분? 30분이면 싸는데 어제 오늘 주문이 막 이게 제이코가 돼가지고 제이코랑 신상말 연애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감사하게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택배를 지금 거의 또 오늘도 1시간 반 정도 싼 것 같은데 아 늦었네요. 가보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항상 오트밀을 먹는데 어제 도시락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먹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육개장인데요. 육개장 그 원래는 먹으면 안 돼요 이건. 근데 저희 집 주변에 문배동 육할이 있어요. 문배동 육할 본점 여기 진짜 유명한 데거든요. 여러분 혹시 삼각지나 용산 근처에 올 일이 있으면 문배동 육할이라고 있는데 꼭 가보십시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포장도 되는데 포장보다는 가서 먹는 게 훨씬 맛있긴 하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드십시오. 그럼 저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이제 등 운동하는 날이에요. 이제 제가 등 운동을 총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상부부터 하부로 내려가는 등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위에서 당기는 계열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각도를 아래로 낮추다가 맨 마지막에는 최고로 아래로 낮춰서 근데 하부까지 하는 루틴이고요. 근데 뭐 사실 굉장히 심플할 겁니다. 심플하게 하고 어제 이제 데드리프트를 100개를 했죠. 그래서 사실 후면 엉덩이랑 햄스트링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햄스트링하고 엉덩이를 잘 풀어주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했고 첫 번째 운동으로는 이제 케이블 풀다운으로 상부를 조금 더 해서 할 겁니다. 풀다운은 한 5세트 했고요. 이제 다음 운동은 풀업을 할 건데 가장 기본이죠. 근데 풀업을 할 때 제 생각에는 바로 맨몸 풀업을 들어가면 좀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어시스티드 풀업으로 워밍업을 먼저 해주던가 랩풀다운을 먼저 워밍업을 해주는 걸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오늘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풀업이 아니라 원래 이제 일반적인 풀업은 숄더 패킹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위로 들린 상태에서 당길 겁니다. 그래야 등 상부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업을 할 건데 약간 이렇게 어시스티드 여기 지금 밴드를 끌고 도움을 받으면 될 거고 첫 번째 세트가 제일 쉽고 지금은 내릴 거거든요. 한 칸씩 내리면서 점점 어렵게 풀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번 이 풀업의 목표는 풀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약간 등 상부에 타겟팅을 하는 거라서 최대한 약간 뽑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바로 하면 그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 중간에 끼워넣는 이유는 이제 등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기 전에 약간 트랜지션을 주는 거예요. 약간 트랜지션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수평 당기기 비슷한 걸 많이 할 거라서 코어의 활성화 역할도 있고 여러모로 중간에 넣어주면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제 어제 데드리프트를 100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욕심내거나 잘못하면 몸에 데미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적정한 무게로 적절한 템포로 진짜 무게를 하나하나 느끼면서 해야지 막 팡팡팡 치다가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루마니안 데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게는 110kg 핸들레이 로우를 했고요. 핸들레이 로우가 이제 데드리프트에서 등척성으로 멈춰있던 근육들을 능동적으로 움직여주면서 혈류량을 확실히 모아주게 되죠. 그래서 루마니안 데드와 핸들레이 로우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운동으로 바벨로우를 하는데 바벨로우를 할 때는
최대한 좀 견갑을 끌어낮춘 상태에서 당겨주면서 최대한 하부로 배꼽 쪽으로 당겨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펜들레이로는 사실은 그냥 벤치프레스 역동작으로 이렇게 명치 쪽으로 당겨주고요. 바벨로우는 이걸 최대한 더 끌어낮춰서 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사실 두 개는 완전 다른 운동이고요. 각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바벨로우는 그렇게 각도, 상체 각도도 많이 숙이잖아요. 어차피 펜들레이로에서 90도로 숙여서 당기기 때문에 얘는 45도 정도만 서서 거의 약간 반 정도 서서 당기고 최대한 배꼽 쪽으로 당겨서 맨 마지막 최종 자극 지점이 공배 하부로 하게끔 해서 오늘 운동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걸로 데드리프트 100개 후에 다음날 실제 제 모습과 그리고 가볍게 제가 하는 요즘에 하는 등 운동 루틴 뭐 B라고 같이 할게요. B 두 번째 등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운동 루틴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무료 버전을 하나 만들 거고 유료 버전을 만들 거예요. 무료 버전은 일단 그냥 뭐 모든 분들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냥 PDF 파일, 운동 루틴, 뭐 설명 이런 걸 할 거고 유료 버전에는 각각 동작에 대한 디테일들을 비디오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10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제 생각에 한 두 달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 두 달이나 사실 걸리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거의 처음으로 운동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유료 버전으로 내는 거라서 정말 열심히 만들 거고요. 절대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게끔 정말 잘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엄청 유명한 선수님한테 PT도 받고 있어요. PT도 받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그거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사실은 제 브이로그 같은 것만 제 운동 영상 잘 보다 보면 제가 이렇게 조금씩 팁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유료 버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브이로그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규야, 내가 이렇게 3, 4시간씩 운동하면 어때? 좋아. 왜 좋아? 혼자 시간 있어.